가수 MC 몽의 병역기피 의혹, 결국 법정에서 그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MC 몽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발언을 남겨서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MC 몽의 앞으로의 행보, 몇 가지 가능성을 점쳐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동아 윤현수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님, 네. MC 몽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지난 네. 11일 있었죠. 공판이 끝난 뒤에 MC 몽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몇 가지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결국은 군에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이 같은 발언을 볼때 향후에 그 MC 몽이 군 입대를 염두에 두고 뭐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서 논란의 장본인이 됐고 또 많은 팬들에게 이를 둘러싼 실망감 혹은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재판 결과 현재 또 대중적인 정서로는 MC 몽의 병역 기피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역의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상으로 볼 때도 MC 몽과 관련한 병역피 논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은 안겨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 몽은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그 대중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는데 MC 몽은 11일 그 공판이 끝난 뒤에 대중 가수는 대중의 사랑 없이는 무대에 서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온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대중의 여러 가지 정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면서 입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는 그렇지만 나에게도 조그만 진실은 있으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MC 몽은 입대를 하더라도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병역 의무는 굉장히 민감한 소재인데요. 네. 때문에 이 대중의 여론이 상당히 차갑게 돌아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MC몽의 이 검찰의 기소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MC몽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억금니 2개 그리고 억금니 1개를 뽑아서 고의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MC몽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등의 핑계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고의 발치, 즉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일부러 치아를 뽑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4년 고의 발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문제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병역 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MC 몽이 일부러 치아를 뽑아서 병역을 면제받으러 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2006년 35번 치아를 발치해서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MC 몽은 1998년 당시 그 징병검사에서 이미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아 4개를 이미 뽑은 상태였고요. 이후에 2000년 10월에 1개, 그리고 2003년 2개를 각각 발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시기가 불분명한 치아 발치를 포함해서 2004년 8월에 2개, 2006년 12월에 1개를 각각 뽑아서 결국 2007년 7월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MC몽의 치아 발치가 병역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면제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MC몽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네. 있다면요. 결국은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로 치아를 뽑아서 이 병역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MC몽은 자신이 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아를 뽑은 건 역시 그 치과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정당하게 치료를 받은 것이었고, 고의로 치아를 뽑지 않았다.
또 자신이 고의로 발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C 몽은 자신의 치아와 관련해서 어머니도 치아가 10개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어릴 때부터 치아 질환이 걸렸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아를 그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발치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다만 이병을 연기한 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를 대서 이병을 연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법 사실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벌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몽 씨가 이제 본인의 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력을 법정에서 내세우기도 네.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임시몽 혐의에 관련한 이 재판의 쟁점, 결국은 고의로 치아 한 개를 뽑았냐 아니냐 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검찰은 오는 29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심층적으로 그 임시몽의 혐의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임시몽의 치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치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MC몽의 혐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MC몽이 고의로 발치를 했다면 이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그 방법을 알려줬을 수도 있는 치과 의사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2006년 MC몽의 35번 치아를 빼준 치과 의사가 전후의 모든 사정을 알기는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범으로 의심은 되지만 치과 기소를 하기에는 뭔가 혐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재판은 이 같은 그 MC몽의 혐의를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MC몽이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 결과가 만일 MC몽의 혐의가 밝혀지고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네. 결국 MC몽은 군에 다시 가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네. 유죄가 확정되는 그 군 기피자의 경우에는 입영 의무 면제 나이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업법에 따라서 다시 징병 검사를 받고 입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MC몽은 그 병역 면제를 받기 전에 이미 현역 판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후에 치아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병무청은 향후 그 치아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내년부터 그 국방부 훈령을 바꿔서 치아나 어깨 탈구 혹은 시력 등의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현역이 아니더라도 보충역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따라서 MC몽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입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또 만일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MC몽이 향후에 이제 연예 활동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도 그 단언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MC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의 앞날에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병역 의무에 대한 정서를 고려할 때 자신의 무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장 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MC몽 본인도 역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예계 일각에서는 MC몽이 이미 입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설과 그 관측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불법성의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만큼 MC몽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역시 그렇게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MC몽이 연예 활동에 당장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단언을 할 수 있거나 또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MC몽의 행보에 MC몽을 많이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의 시선이 고정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